약은 어때? 그거 먹으면 조금 나른해져도 기분은 괜찮아진다고 하던데. 근데 약에 너무 의지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텐데. 그새 멈췄네. 이러면 공사를 한다는 거냐, 한다는 거냐. 일어났어? 꿈 꿨나 봐. 어젯밤에 잠꼬대 심하게 하던데. 와서 먹어. 참, 나 안경 바꿨는데 어때? 잘 어울려? 난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자. 근데 오빠 왜 이렇게 멀쩡해? 우리 사람을 쳤어. 기억 안 나? 지훈아, 그게 무슨 얘기야? 사람을 치다니. 오빠, 우리 자수하자. 자수하자. 왜 그래, 지민아. 오빠 걱정되게.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래. 네 친구야. 아, 반하잖아요. 지금 말하는 말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지금. 아, 못됐다 못됐다. 아, 잘 받았습니다. 아, 그, 아, 제가 봤는데요. 조용 하시고요. 조용. 시끄러. 이쪽으로 오세요. 자자, 네, 각자 여기 진실서 좀 작성해 뭐야? 주세요. 내 볼펜 가져왔냐? 아, 왜 이래? 아, 이 새끼 정신 어디다가 씨. 아. 차 사고를 내서. 자동차 사고는 교통사고 조기사계로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쳐서.
이렇게 나만 없으면 자꾸 일이. 어디 부분이야? 유진아. 예, 선우진입니다. 뭐라고요? 경찰서요? 아니네. 아이씨. 사고로 친 게 이겁니까? 네. 저 친구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제가 잠시 한눈을 팔아서 불안을 쳤습니다. 뭐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 경황이 없어서 신고도 못하고 또 로드킬 하면 처벌받는다고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고라니 씻고 바로 떠났습니다. 아내분이 사람과 고라니를 구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곧 결혼할 사이입니다. 얼마 전부터 먹기 시작한 정신과에게 많이 힘들었어요. 자꾸 이상한 게 보이고 들린다고 겁을 먹어서 저도 많이 걱정이 되네요. 더 조사하실 거 있으시면 차 견인해 가시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날 선우진 씨가 차로 친 것이 이 고라니 맞습니까? 네, 이 고라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야생동물 치웠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저도 많이 불안해 보이니까 병원부터 데려가시죠. 아씨, 가자. 어떻게 할래? 좀 더 조심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 조심. 그래, 갖고 와. 저걸 어떻게 나 혼자 갖고 와? 조지자며, 고라니 갖고 와.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야, 쟤네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그럼. 심신미약자인데. 잠깐 있어봐. 정지 씨. 자, 여기 한번. 최대로 한번 봅시다. 볼게요. 야, 잠깐 이거라며. 어? 그래서 현석이 형 명함 줬지. 이럴 때 영대로 좀 해줘야지. 야, 너도 그 새가 먼저 한 거 아니야? 우지 씨, 전화. 형사님들 소개로 오셨다고요? 네. 교통사고를 겪은 후 환청과 환향에 시달리는 증상은 예민한 환자들이 흔히들 겪는 일입니다. 스스로 보호하려는 뇌 보호 작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꾸준히 약물 치료하시면 금방 좋아지십니다. 왜? 아직도 힘들어? 아니, 괜찮은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선생님, 한 번에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수면 치료 한번 받고 가세요. 형사님들 소개로 오셨으니까 신경 써드릴게요. 예, 간호사. 부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차는?
급하게 받고 써. 그 전체 네가 하도 꺼림칙해 하는 것 같아서. 기분 전환 좀 하라고. 너한테 잘 어울리는 흰색. 자자. 선생님? 누구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제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참, 수면 치료는 어땠어? 좀 개운해 보이는데? 좋아진 것 같아. 근데 진짜 고라니였어. 야, 경찰도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어? 짜증내서 미안해. 근데 그날 우리 본 거 의심해서 내가 더 미안해. 저 의사 말이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으면 금방 낫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살면. 누구 소리한다. 그럼 정식으로 청혼을 하던가. 야, 그걸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민망하지. 그것도 바꿨으면 좋겠어. 어? 아, 이게 언제. 아, 그래, 네가 사준 건데. 그냥. 이래서 언제 한방할래? 매달 투자자 새끼들한테 이자 원금 따박따박 준 거 네 일 생각해도 아깝지 않아? 똑똑. 어이, 주의사님. 아이고, 주의사님. 야, 신대리, 요즘 몸 안 좋다며? 괜찮아? 주의사님, 어쩐 일을 이렇게 갑자기. 괜찮으면 커피 한 잔 타와, 블랙으로. 직원한테 시간과 돈을 투자? 웃겨. 어제 투자 받아 오늘 돌려먹는 주제에. 아, 저 새끼들, 아, 제 냄새가 풀어 풍기는데요. 쟤 때문에 여기다 빠뜨린 거 아니야? 아, 여기 매일 오는 것도 쟤 때문이겠지. 책상에 쌓여있는 아, 톡톡전화 받을 때는 한 편으로 조금 짠해. 하기도 하다 짠해. 회식 있는 거 몰라? 준비하느라 뭐해? 너 요즘 계속 삐딱선이야. 주의사님이 쏜대잖아. 응? 몸이 좀 안 좋아요. 할 일도 좀 있고요. 술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왜 자꾸 술을 먹이려고 그래? 그럴까요? 야, 우리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전화할게. 전화 받아. 가자. 훨씬 훨씬 했어. 돈이 최고지? 그래도 몸 좀 생각하면서 일해. 알았어? 이따 전화할게.
또 반짝거리 상당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오빠 어디야? 어, 나 집에 있어. 나 지금 가도 돼? 뭘 물어봐. 그냥 오면 되지.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뭔 일 있어? 어, 아니야. 지금 갈게. 어, 빨리 와. 야, 너 오늘 얼굴 내기더라.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요? 지금 갈까? 아! 여자 혼자 다니실 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세상에 별의별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본 모양이네. 많이 늦었구만요. 비용계 얼른 들어가요. 이런 날은 진짜 귀신도 나온게. 그럴 줄 알았다. 우산 안 가져갔지?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젖었어? 어? 감기 걸리면 어쩌라고? 어때? 괜찮지? 왜? 회사에서 또 안 좋은 일 있었어? 수건 가져올게. 네. 회사 가니까 아무도 없대. 세 번 어떻게 하셨어요? 그니까 내가 간다고 했잖아. 왜 안 기다렸냐고. 제가 이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나요? 돈 필요하다고 투자하려면 사람 마음 가지고 놀 땐 언제고. 이제 돈 받았다 이거지. 너네 계좌에 얼마 남았어? 어? 오늘 확인한다. 누구야? 주도 씨? 돈 좀 빌리고 싶다고 해서 소개해줬더니 하는 짓거리가. 가만 있어봐. 주도 씨, 나도 끔찍해. 전 못 견디겠으니 말해. 너랑 나 괴롭게 하는 놈들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얼마나 까먹었는지 나도 몰라, 씨발. 말을 안 해. 뭐 그거 확인하려고 연락하는 걸 스토커라고? 얘들 정말 이럴래? 우리 원래 이런 사이였어? 분위기 많이 어수선하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립시다. 연락도 자제 좀 하시고. 너나 쫄지 마, 이 새끼야. 빨리 돈이나 내려. 며칠 전에 조금 일찍 출근했는데 저기에 시커먼 귀신 같은 게 은미랑 경태 씨도 비슷한 거 같다. 같이도 하는 소리 하고 있어. 왜 현장에서 귀신 나온다는 얘기만 한두 번이야? 괜히 소문나면 분양하는데 지장 있으니까 그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말고 이래. 고양이 새끼, 이번 주만 벌써 네 마리째야. 주도식 쪽에서 합의 때문에 장난질 치는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위에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아, 경찰 왔었어. 너 없다 그랬는데 너한테 꼭 물어봐야 될 게 있다고? 그냥 한번 둘러보고 기다리겠다 그래서 그러라 그랬어. 넌 뭐냐? 네가 하는 일이 뭐냐고. 경찰? 귀신? 여기가 놀이터야? 자꾸 현장 분위기 이따구로 만들래? 어? 우리 쩔뚝거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를 내가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줬으면 이 정도는 네가 커버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나랑 하루 이틀이래? 생각하겠어. 이러면 네가 내 뒤통수 치는 거야, 알지? 야, 내가 올라가서 끌어줘야 너도 현장 소장 한 번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빨리 나가. 애 엄마? 정원진 씨. 아, 가져왔더니 경찰이 형사님이셨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바빠서 위로 올라오지 그랬어요? 아, 뭐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요. 요즘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날 고라니 맞죠?
제가 진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눈치가 좀 없었죠? 근데요 형사님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회식도 좀 하시고 이제 그만 끝냅시다. 저는 약속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참 소개해주신 병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의사가 능력이 좋아. 감사합니다. 야야 이거 유명한 초밥집인데 먹어봐. 다 안 먹었지? 죽여줘. 맛있어. 야! 아, 여우 같은 년. 선수야, 선수. 야, 사온 사람 성이라도 생각해서 좀 먹자. 어? 뭐야, 이거? 어휴, 뭐야? 서프라이즈야? 아니, 네가 뭔 돈이 있다고 이런 걸. 야, 이 비싼 건데. 야, 딱이네, 딱이야. 그럼 나는 뭘 해줄까? 아유 맞네. 많아. 대출, 신용, 회사. 남의 거 함부로 보지 마세요. 그게 그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예쁜 아가씨. 조심하세요 진짜. 네. 야 이 새끼들이 깡패란다. 뭐? 반필 조심? 어? 반필 조심? 반필 조심? 경찰 아저씨도 고생 많으십니다. 뭐 찾았어요? 아니 뭐 찾았습니까? 지난주에 폐차한 차량들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영웅건설이죠? 왜? 내가 여기 알바키라도 한답니까? 그거 서류 한번 모자른데 존나 말이 많네. 이 깡패 새끼가. 정당하게 허가받고 세금 잘 내고 영업하는데 좀 거칠다고 깡패 새끼. 이거 누가 누구한테 깡패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씨발. 말이 닥쳐라 이 새끼야. 자자자 오늘 그만합시다.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죠. 그때 협조 부탁드립니다. 협조? 협조해야 하나? 안 하면 안 되나? 나 하기 싫은데. 야 이 씨발 새끼야. 야 좀 공주 좀. 워우워우워우워우. 704호 오셨다고? 그 영웅건설 소장님 집? 저 이사를 벌써 다 했어요? 아, 아니요 저기서 여긴데 뭐 이사라고 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찰 돈 좀 모았나 봐.
아이고, 이 사생활이라 다 말할 수는 없고. 계속 하셔. 응, 그려. 아이고. 지민아, 지민아, 약 먹었어? 있잖아. 좀 늘려주세요, 선생님. 지난번 약이 좀 약한 것 같아서요. 트라우마로 진행되지 않게 계속 꾸준히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나랑 얘기 좀 해. 잠깐 멈추고 내 말 좀 들어봐. 결혼하면 너랑 쓰려고 그동안 모은 거야. 부담 갖지 말고. 아파트도 공동 명의로 바꿔놨어. 통장 돈 모자르면 대출해. 어차피 결혼하면 제일 먼저 공동 명의로 하거나 네 이름으로 해주려고 했던 거야. 지금 이거 프로포즈야? 빚 정리하고 회사 그만두라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주도식 안 봐도 되잖아. 엄마가 식사 같이 하자신다. 오늘 저녁 노벨뷰 15층이야.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미리 연락 주고, 만약에 나올 거면 헛소리 나게 이쁘게 하고 와라. 야, 신지민, 너 출근 시간 네 맘대로야? 뭐야, 사직서?
야, 이거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회사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회사에서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나 알아? 어? 2억 9,604만 7,064원이야. 일단 확인부터. 어? 야, 지난번 PC. 너 부셔먹은 PC 말이야. 야, 신지민! 돈 살고 있잖아, 어디 가! 빨리. 야, 신지민! 신대리, 밥 안 먹었지? 이거 유명한 케이크집인데 한번 먹어봐. 맛있어. 야. 왜? 윤철 그 새끼가 나가래? 아, 이 씨발. 형이 이 정도로 안 끝나. 죽여버릴 거야. 스테이크 진짜 잘한다. 어때 엄마? 맛있죠? 배 아파 아들랑 보람 있네. 어머니, 저 화장실 좀 잠시 다녀올게요. 누구냐고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예? 네? 나가세요! 술! 에이, 신대리! 우리 한... 자, 선물. 그 재수 씨, 그만하고 이리 좀 와요. 얼굴 좀 보게. 야, 똥줄 타서 징징거릴 때 언제고? 이젠 센까? 유상무 왔다 가잖아. 그럼 계약하라는 거지. 나도 돈 좀 만져보자. 지금 몇 시인 줄 아셔? 이 시간에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행태입니까? 어이, 고라니. 지금야, 괜찮아? 안 다쳤어?
신나. 약 먹자. 응? 싫어. 이것만 먹으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단 말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야. 어, 진다. 오빠, 진다, 진다 말이야. 헌테이너에 들어가 무슨 꿈꾸고 있니?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 아, 내일이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일? 돈 내린 지가 언젠데 내일? 네, 주의사님. 계약하죠.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너 그 교통사고 때문에 경찰들이 현장 들락거린다면서? 아닙니다. 그 한참 전에 다 정리된 일입니다. 이란 소리 아니야. 그런 새끼들은 쓸데없어. 올라오고 싶니? 그럼 네 발목 잡고 있는 연놈들부터 잘라내. 안 그러면 네가 먼저 죽어 이 새끼야. 게을러 터져갖고 이 새끼. 왜? 못하겠니? 내가 잘라줄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어떤 놈인지는 그 다음이야. 일 없어요? 안 바빠? 왜 자꾸 찾아와서 선량한 사람을 괴롭힙니까? 선우진 알죠? 영웅건설 선우진. 난 모르니까 가세요. 아우, 경찰 냄새. 그냥 가시라고요. 예? 너 저 새끼 아는 새끼야? 몰라요. 대장 가지고 있죠? 야, 네 몫이다. 아, 화장 안 해? 근데 너 아까 그 새끼 진짜 몰라? 간땡이는 콩알만 해가지고. 야, 그동안 어떻게 건달로 사셨나 몰라. 어? 쓸데없는 거 신경 그만 쓰고 이제 서로 정리됐으니까
깨끗하게 살아십시다. 나한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그래, 연락하지 말자. 근데 너 조심해라. 짭스한테 네 이름 나온 거 그거 존나 귀찮거든. 바빠서 준비 못했지. 가서 지민이한테 끼워봐라. 딱 맞을 거다. 내 마지막 선물. 야, 나 존나 착해지지 않았냐? 이런 것도 준비하고? 관저값은 두고 갈게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사실 난 네가 존나게 싫어. 왜 있잖아. 좋은 새끼도 나쁜 새끼도 아닌데 그냥 싫은 새끼. 여기 나가는 순간부터 나한테 걸리면 뒤져. 왜냐? 넌 지금 이 순간부터 걔 족같은 새끼거든. 해외 실패해도 난 관련 없습니다.
집에 계셨네. 또 뵙네요. 손수진 씨 안에 계십니까? 무슨 일이시죠? 아직 집에 안 들어왔는데요. 자, 잠시 들어와 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주시죠. 손수진 씨 어머님이 경찰서에 와 계십니다. 지민아, 어머니. 어젯밤에 조도식 씨가 선우진 씨 사무실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선우진 씨가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추정돼서 선우진 씨를 빠른 시간 내에 찾기 위해서 이렇게 두분 모셨습니다. 신지민 씨, 어젯밤에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로는 조도식 씨가 신지민 씨에게 투자를 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것을 선우진 씨가 알고 있었다고 하던데. 맞아요. 하지만 오빤 그런 걸로 사람을 해칠 사람은 아닙니다. 얼마 전 선우진 씨가 뺑소니를 하고 시체를 유기했다고 신고를 하셨습니다. 아직도 선우진 씨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요즘도 그 전문적인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십니까? 그 약을 드시고 아직도 환각을 보십니까? 선우진 씨가 실종되기 며칠 전 선우진 씨 통장에서 큰 돈을 주고 마셨다군요. 그건 결혼하기 전에 제 백합으로.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오빠! 오빠! 야! 너 때문에! 네가 우리한테 말하고 그런 소리가 나와! 어? 내한테 내 아내 맡겨놨더니 내 아내 잡아먹고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저 제일 용의자다, 알지? 아, 증거도 없는데 도망치면 안 되는데. 언제 우리가 증거 갖고 이랬냐? 그건 내가 붙는다. 어. 그 약을 드시고 아직도 환각을 보십니까? 텐데. 그게 무슨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약입니다.
이렇게 많이 처방하지도 못하고요. 사회생활 때문에 숨겼지만 선우진 씨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충동장애 환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한테 치료를 받았어요.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오지 않아서 걱정했었는데 지민 씨한테 이 약을 먹였다니 왜 그랬는지. 선생님? 누구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결혼할 사이인 게 정말 몰랐어요. 그럼 선우진 씨가 주변 분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셨어요? 그 선우진 씨 거니까 가지고 나가요. 미안한 얘긴데 그 새끼 여기 다시는 못 올 겁니다. 아, 선우진 씨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네. 주도식이랑 둘이 싸웠을 거야. 아, 선우진 그 새끼 주도식이랑 완전 아삼육이었는데 뭔 소리를 하세요? 아, 주도식이 얼마 전에 차로 고양이를 쳐가지고 들고 왔는데, 아, 선우진 그 새끼 그 고라니 피 받아 처먹겠다고 꼭두새벽부터. 아, 끔찍한 새끼들. 아직도 살아서 팔딱거리는 거예요. 그걸 처먹기 좋다고. 고라니 경찰한테 딱 걸렸지. 선우진 씨가 차로 친 것이 진짜 고라니였어? 경찰도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어? 약 내린다 그랬는데 뭐 때문인지 저기 야식장에 갖다 파묻었잖아요. 경찰이 와서 저를 꺼냈고. 그 야생동물 피 받아 먹거나 고기에 먹으면 벌금 꽤 나올 텐데. 경찰 운종 왔나봐. 아저씨, 아저씨! 왜요? 그 경찰 몇 회사네? 경찰 705호요.
돌아가셨거든요. 이 뒤들이 빼앗아왔어. 제이, 차제이. 니들 이름도 몰랐겠지. 어딨어? 알지? 어? 끝까지 내 발목 잡으러 왔네. 오빠? 오빠. 나한테 왜 그랬어? 오지 마. 오지 마. 나도 꼴보기 싫으니까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나 이렇게 망가뜨리면 그게 더 어떤 일이 될 줄 알았어? 그럼 넌 나한테 왜 그랬는데? 왜 내 인생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난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 난 자식이 사준 거야, 이 비무신 같은 년아. 아이, 경찰, 와서 좀 쉬어줘. 그러면 내가 시체든지 다 얘기해줄게. 아니다. 얘도 공범이야. 얘도 같이 하시면 얘도 죽는지, 응? 어? 야, 얘도 죽는지.
날 위해 죽을 수 있었는데, 어? 어? 오지마! 씨발 오지마! 오지마 씨발! 오지마! 살아있었어?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될 거야. 앞장서라고. 내가 경찰서에 오지 않았어도 난 어떻게든 너희들을 찾았을 거야. 차라리 빨리 죄를 적게 해주고 용서를 빌었더라면. 아니, 그랬어도 난 너희들을 어떻게든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쟤 어딨어? 몰라? 안 나지? 어.
내 맨발이야. 정말 미안해. 어? 아, 내가 학병 면담인 걸 깜빡하고. 정말 정말 미안하단 소리 지겹지도 않냐? 정말 정말 미안해요, 공주님. 공주 아니거든. 제발 그러지 마. 오빠 오빠답게 굴어. 아빠처럼 굴지 말고. 동생은 동생다워야지. 엄마처럼 굴지 마라. 근데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데리러 가고 있는데. 길? 땡땡이 쳤다. 왜? 다들 아니다. 아 맞다 오빠 나 신발 좀 사줘. 아 발 아파 불편해. 아 그새 또 키가 컸나 보네. 기저귀 갈 데가 엊그제 갔더니만. 그러게. 저희야 저희야 차지! 따르면 사망자 중 한 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추정되며 원한 관계에 의한 계획적 살인의 수사 방향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망한 지
석영, 우리 제이 평생 지켜주자. 그럼 제이도 내 동생인데. 나는 혼자서도 잘하거든. 이 차례.